오늘은 제주도 3대 김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사실 제주도에 3대 김밥이라는 거는 없죠. 그냥 이제 유명한 김밥집에 자기 상호를 붙여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제주도 3대 김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제주도에는 3대 김밥 말고도 유명한 김밥집, 맛있는 김밥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김밥집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고고싱! 무한전기밥, 김만복김밥, 다정이네 하나 샀어요. 제주시 새우리. 여기 못 찾아가지고 이런 사이에 있어. 바가미김밥, 계란말이김밥, 감덕해수욕장 해녀김밥까지. 집에 가자. 이렇게 지금 다섯 종류의 김밥을 준비를 했고요. 제주 머슴내는 아까 아침에 오는정 김밥이랑 한 줄씩 먹어가지고, 제주 머슴내 김밥은 이렇게 계란말이를 바로 김밥 위에다 입혀줘요. 그래가지고 뜨거울 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매운 흑돼지 김밥이에요. 안에 이렇게 흑돼지가 가득히 들어있고 바로 그냥 계란말이를 입혀요, 김밥 겉에다가. 기본적으로 밥은 전복 내장을 볶은 밥이고, 거기다 이제 들어가는 내용물이 어묵이냐 흑돼지냐의 차이인데, 전 개인적으로 어묵이도 맛있어요. 어묵김밥은 김밥이랑 잘 어우러졌는데, 오늘은 제육볶음에 밥 먹는 느낌. 나 제육볶음 좋아하니까 나는 좋아요. 이거는 김밥을 벗어났어. 이건 요리지. 자, 그리고 이거는 그 이름도 유명한 오는정 김밥. 이게 여기가 유부튀긴 게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유부튀긴 거잖아요. 이게 바삭바삭 씹혀요, 유부튀긴 게. 오는정 김밥이 약간 튀김우동 맛이 나는데? 그 튀김우동에 들어가는 그래 유부 튀긴 거지. 그게 딱 그 맛이 나네. 유명한 이유가 있네. 다른 데서 흉내낼 수 없는 맛이다 이거는. 한 입만. 아, 아 맛있다. 맛있어요. 다정이네는 어제 사와서 먹었는데 그냥 김밥인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다시 사 먹고 싶지는 않아서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모기가 있나봐. 간지러워. 그냥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사진 찍기 좋은 김밥, 이쁜 김밥이잖아요. 제주 김만복도 그렇고, 제주시 새우리도 그렇고, 순전히 해녀김밥도 그렇고. 이게 시작은 제주 김만복이 이렇게 했죠. 얘가 제주 김만복. 제주 김만복에는 간장을 주네요. 왜 그럴까? 제주 김만복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찍어서 먼저. 아무 맛도 없는데? 간장 찍어 먹어볼게요. 이건 왜 먹지? 간장 찍으니까 맛이 더 이상한데? 제주 김만복이 유명하죠? 계란이 좀 달아요. 김밥은 짭조름한 맛에 먹는 건데, 김밥만 봤을 때 맛있는 김밥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밥에 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렇게 싱겁게 간도 안 하고 파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아침이랑 같이 팔려고지. 맛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음식만 먹었을 때 그 음식으로 맛이 있어야 돼요. 그거 말고 그거 같이 뭘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 그건 맛없는 음식이에요. 그럼 아예 세트로 팔아야지. 요거는 이제 제주시 새우리. 이쁘죠?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딱새우 패티가 안에 들어갔대요. 그래, 이렇게 먹었을 때 뭔가 색다름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느낌 있어. 약간 알싸하게 매콤한 것도 있어요. 마음에 든다. 간도 잘 맞았고 패티도 맛있어요. 생선 패티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새우로 만든 패티 맛있네. 김밥은 여러 가지 재료를 한 줄 안에 말아 넣어서 그거를 오묘하게 조화롭게 만드는 게 그 김밥의 묘미잖아요. 김밥에다가 자꾸 뭘 먹으라고 하면 안 돼. 김밥은 김밥만으로 맛있어야 돼요. 제주새우리 마음에 들어요. 자, 이번에는 함덕해수욕장 앞에 있는 순전히 해녀김밥. 해녀라고 해초가 많이 들어갔어. 깻잎 안에다가 이 톳 무침을 넣었어요. 제 입에는 맛있는데 호불호가 갈릴 맛이네요. 매워요. 이거 매콤하다 이거.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이거 못 먹겠는데? 해초를 고추장에 버무려가지고 그걸 밥에다 싸먹는 느낌이에요. 이건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김밥 맛이다. 그래, 이런 뭔가 차별화된 김밥 맛이 있으면은 거기는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죠. 근데 진짜 맵다. 얼큰하게 매콤하네. 순전히는 해녀김밥도 다시 생각날 것 같아요.
매워. 매울 때 제주 김만복을 하나 먹으면 되겠네. 달달한 계란. 이거 일본식 계란 무침 그런 맛이 나요. 매운 거 먹다 먹으니까 맛있다. 자, 오늘 전 김밥은 사실 아는 맛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애 김밥으로 등극할 것 같기도 해요. 다가미의 김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다가미 김밥은 오는 전이랑 사이즈가 다른데 통통하네 애들이. 다가미 김밥은 우엉하고 오이가 들어갔네요. 이거 약간 옛날에 프리미엄 김밥 처음 나올 때 재료 잘게 썰던 그런 느낌으로 채 썰어가지고 집어넣는데, 무슨 말이든 먼저 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이 들어간 김밥을 싫어해요. 뭔가 좀 맛이... 하나 더 먹어볼게. 그래도 예의상. 아니 무슨 맛이지? 오이를 양념해 놓은 그 오이의 절임 맛이 너무 강해요. 단맛하고 신맛이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김밥의 재료들이랑 어우러지지 못해요. 뭐 다가미 김밥도 맛있는 김밥이지만 제 입맛에는 안 맞네요. 진짜 말씀드리는데 저는 진짜 오이 들어간 김밥을 안 먹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다음에 또 먹고 싶게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제가 먹어본 김밥 중에 다시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김밥은 일단 오는 전 김밥은 무조건 맛있어요. 오는 전 김밥은 뭐 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생각나. 자, 내가 아까 배고파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모든 음식은 만들었을 때 바로 먹어야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유부 튀긴 그 기름이 김밥에 배서 냄새가 나네. 약간 스모키한 향이 나요. 오는 전 김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먹어보고 싶은 맛이에요. 뭔가 특색이 있으면은 다시 찾고 싶어지니까. 제가 먹어본 김밥이 지금 그러면은 어제 다정이네를 한 줄 먹었고, 오늘이 오는 전 김밥, 제주 머슴네, 제주시 새우리, 제주 김만복, 다가미, 순전히 해녀김밥, 이렇게 오늘 6줄, 어제 1줄 해가지고 총 7가지의 김밥을 먹어봤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특색 있는 맛을 꼽으라면은 그냥 이런 오리지널한 김밥에 색다른 맛을 낸 오는 전 김밥을 최고로 꼽고 싶고요. 그리고 김밥을 싸서 즉석에서 계란말이를 입혀주는 제주 머슴네, 그 중에서도 매운 어묵 김밥이 더 맛있었어요. 흑돼지보다. 제주 김만복은 다시 안 먹을 것 같아요. 제주시 새우리도 맛있었고요. 순전히 해녀김밥도 특색이 있어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순전히 해녀김밥 드시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김밥을 반드시 먹기 위해서 특정 지역을 가기보다는 내가 어느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에 이 김밥이 유명하대 라고 하면 그 김밥을 한번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순전히 해녀김밥 같은 경우는 함덕해수욕장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는 건물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맥주 한잔 하면서 바다 보면서 김밥 먹기에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제주시 새우리는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제주시에 계시는 분들은 제주시 새우리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위미리에 큰엉 해안 경승지가 있거든요. 큰엉 해안 경승지에 오시는 분들은 제주 머슴내에서 계란말이 김밥 드시면 되고, 오는 전 김밥만큼은 그냥 드세요. 예약하실 수 있으면 한 번쯤 먹어보음직해요. 오는 전 김밥은 오늘 제주도에 유명하다는 김밥들을 한번 다 먹어봤는데,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안녕.